좀 피곤하지만 내일 또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의 연기자 김서영이 있기까지 먼 길을 걸어왔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하는 그녀. 배우 김서영의 연기 열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미쳤어의 건망증 3총사, 떠오르는 다크호스, 희한한의 조영빈, 이재형, 한현민. 그래서 제가 마티형 조영빈,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다가 2002년 전유성이 만든 극단 코미디 시장으로 데뷔한 희한한의 대들법. 둘째 이재형, 웹마스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역시 코미디 시장으로 개그계에 입문한 희한한의 얼굴마담. 막내 한현민, 개그맨이 되고 싶어 전남 벌교에서 무작정 상경한 희한한의 귀염둥이. SBS 우차사 공개홀. 오늘은 연출팀에게 짜온 아이디어를 심사받는 날이다. 희한한의 역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해보는데 오늘은 장소가 바뀐 상황이라 왠지 걱정이 된다. 뒷자리하고 앞자리 더 소개해가지고. 그래. 서틸 여기 있네. 이거 있네. 원래 나왔던 데서. 멈춰. 자, 잠시 음주검문이 있겠습니다. 풀어주시. 아, 택시는 무슨 음주검문 합니까? 한번 봐주세요. 뭘 봐주세요? 아, 진짜. 저리가! 연습에 연습을 가득하는 희한한 애. 수없이 연습하면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청년차 앞에 하면 처음에는 형 있잖아,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일 처음 때는 붕 이런 걸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덜컹덜컹만 해야 될 것 같아. 처음 이제 이거 처음 제일 처음에 하는 거지. 모르는 거. 운전 막 하네. 운전 막 하는 나도. 잠깐 이 전원차 꿈에서 탄 것 같은데 나도 나와도 오 희한해. 김태균도 늘 열심히 이들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다고. 개그맨으로서 그 개그가 좋고 오래가려면 충분히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인간성이 참 좋아야 되는데 사람은 참 되게 다들 착하고 의리 있고 되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하고 되게 원래 공부할 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세 분 다 너무나 다 열심히 하고 네. 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아이도 좋은 개그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고 인간성도 좋고 뭐 더 이상 뭐 꾸준히 개그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 언젠가는 정상의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드디어 희한한 애가 심사받을 차례. 매번 하는 일이지만 늘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처음 들어가야 돼요. 부산이요? 딴택시 타요. 예, 알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어디로 오실까요? 광주가 광주에서 갑니다. 잠깐만, 나 속초 가는데 이 사람아 잘... 자네 방향이 틀리잖아, 방향이! 이 사람아! 쟤 먼저 탄 거 아니야? 나 먼저 탔잖아! 모든 스텝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희한한 애. 얘들아, 튀어. 얘들아, 다시. 어? 야, 튀어! 야! 얼라냐? 얼라냐? 이게 이렇게 되면 튀어 해가지고 얘 간격을 조금씩 떨어뜨려줘야지 그게 살 것 같은데? 얼른! 얼라냐? 얼라냐?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러 가서 얼음 하면 에이 예. 에이 소리 예예예 아 녹였다는 예. 아, 예. 어 에이 얼음 아니 얼라리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됐다 못해 어디 됐어 오케이 됐다 기분 좋게 오케이가 떨어지고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캐나네 팀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신나는 그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짐작이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유있게 나오는 김태균 역시 아주 만족한 얼굴이다. 아우 어떻게 그래도 저희가 전주까지는 그 회사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배경을 바꿨습니다. 택시로요. 택시로 바꿨는데 우선 다른 배경이라 그런지 PD님 우선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잘한 거죠. 하여튼 오늘 어떻게 화요일날 통과받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어떻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그 다음 주 거를 또 미리 얼른 짜가지고 또 다음 주에 좀 편하게 또 녹화할 수 있게 하려고요. 네. 오케이를 받았는데도 연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욕심이 더 나나 보다. 타세요? 아, 그러니까 타고. 처음에 일단 타고 갑시다. 타고 나서. 아, 그럼 되겠다. 그럼 되지. 오케이 됐는데 우리 또 이제 작가분들이랑 감독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저희가 또 더 살려보려고 또 다르게 조금 바꿔보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제작진 분들은 이제 저희를 자주 보고 자주 아니까 그 자체 내 러블리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니라 우리끼리만 느낀 거, 우리끼리만 느끼기 때문에 걸. 객관적인 걸 찾아내려면 한번 그러니까 대본을 자주 보는 게 좋은 게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우습은 참 객관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객관적이다 보면 그 가수들한테 그 사랑을 못 받고 이제 그 매니아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이렇게 웃기는 작업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든 작업이죠. 드디어 우차싸 녹화 날. 한 주간 노력한 결과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날이다. 시작 전부터 대기실은 분주하기만 하고. 아, 외투를 벗으신. 이상하게 내 거 찍은 것 같은데. 어? 희한하네. 미덴. 지금 어머나. 제가 너무 귀여워요. 아, 이런 게 이뻐 보이잖아요. 이런 게. 아! 아유, 워낙 잘생기다 보니까 이거 촌스럽게 입으려고 이러니까 걱정이네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저 재수없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너무 이뻐주니까 내가. 개그에선 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품과 의상. 현민 역시 오늘 의상이 신경 쓰이나 보다. 다른 팀의 리허설을 바라보는 현민. 동료들의 연기에서도 배울 점을 발견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한다. 개그 코너가요. 저희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차사 통째로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들끼리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거든요. 앞에 게 조금 분위기 안 좋으면 뒤에 것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저런 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고 같이 우차사 식구들끼리 사실은 저희 거보다 더 재밌을까 그래서 염탐한 겁니다. 예, 끝까지 이거 카메라를 켜시니까 결국 이제 성망이 나온 건데 이거보다 재밌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염탐하라고. 녹화 들어가기 직전 재영은 마지막 몸단장을 하고 있다. 쳐다봐야 되나요? 어, 오빠 좀 봐줘. 빨리 가져 보세요. 어디가 제일 자신 있어요? 아, 저요? 외적인 외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작지만 예리한 눈? 코? 입? 치아? 모든 게 다 만족하고 있어요. 사오했니? 외모에 자신만만한 재형. 그럼 여자친구도 있을 법한데? 네,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좀 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네, 한 좀 되는데 그, 지금 그 가슴이 되게 아파서 성격 그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약속을 했을 때 많이 미스가 나죠. 그래서 기다리는 친구가 화가 나고 점점 그 쌓이다 보면 화가 나고 그걸 이해 못해주는 직업을 이해 못해주는 그분 속에 화가 나고 서로 이제 잘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 개그맨들한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죠. 개그맨 참 힘든 직업입니다. 다른 이성을 사귀었던 오랜 기간 사귀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감정이죠. 그런 걸 티 안 내고 살아야죠. 밝게. 뒤로 울고 있습니다. 뒤로. 마태형인 영빈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본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늘도 실수가 없어야 할 텐데. 조급하죠. 근데 외우는데 외우고 완벽히 외우고 올라가도 이 녹화 중에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빨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모르는데 긴장을 하고 올라가야지 긴장 안 하면은 조금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 혹시 다음 주 더 코너 접으시면 됩니다. 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진대요. 누가 하십니까? 네? 아니 감독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아유 또 무슨 소리야 너. 아 없어진대요. 뭔 소리야! 성만 바뀐대요. 왜? 나이가 많아서. 아이 뭐? 아 농담을 잘해요. 오늘 말을 들잖아요. 태균의 말이 농담인 줄 알면서도 영빈은 순간 놀란 눈치다. 이제 바로 다음 차례. 매번 관객들 앞에 설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오늘도 역시 재미있게 잘 해내야 할 텐데.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가까이 붙여야 돼. 너무 아니 너무 멀어. 네. 좀만 더. 됐다. 드디어 무대에 오르고 초반부터 왠지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영빈강입니다. 메뉴판 하나 주세요. 네, 메뉴판이요. 메뉴판 하겠습니다. 예. 여기요. 예. 메뉴판을 달라고요. 메뉴판이요? 아유, 메뉴판이 없는데.
아, 매니만 하나 들릴까요? 하나 정도 계속. 네. 손님. 건방진 삼총사의 연기에 관객들은 한 번에 자지러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석기 불렀어 형네 내는데. 아, 뭔 소리예요? 이상한데 이성재 따라하고 싶네. 아, 손님. 관객들은 역시 오늘도 희한한 애에게 대만족. 돌아서는 그들에게 박수가 그칠 줄 모른다. 왜 이빨이 미끄러지냐. 하지만 본인들은 탐탁치가 않다. 이빨이 제대로 안 낸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 거야 이렇게. 야, 그거를 너는 이걸 물고 생각해. 이거 자꾸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원래 연습 때는 안 빠졌거든. 그러고 나는 이거 했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버린 거야. 다행히 걔 웃긴 하는데. 우리 약했다. 우리 약했으면. 현민의 소품 하나 때문에 영 찜찜한가 보다. 누가 장에서 만족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한 100% 만족한 적은 없고 터져야 될 부분에서 많이 못 터졌는데. 예상했던 큰 웃음이 나왔는데 조금 아쉽네요. 오늘 같은 또 술 먹어야 되죠. 근데 뭐 저희 연기자들은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거기 위로를 또 삼아야죠. 아쉬움이 남은 녹화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리라 그들은 다짐해 본다. 이곳은 희한한 애의 둘째 재영의 집. 늦은 밤이지만 모처럼 시간이 난 재영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자 정자 금자 여사 되시고요. 됐어요. 지금 뭐 열심히 한다면 하는데 모르겠어요. 얘 하나로 이제 말 한마디로 이제 온 국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죠. 사랑합니다. 어머니 피를 우려받았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또 그렇게 좀 예 끼가 많 다재다능하시고 예, 동네 분들의 친구들 모아놓고 얘기 드시고. 농담하시고 그러신 거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는 좀 상대적으로 과묵하시고요. 이게 배가 나와 빼졌어. 이 빼야죠. 배가 보통 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빼라고도 아예 잠자니 거꾸로 대화가 돼가지고. 네. 또 배를 또. 네. 화면에 좀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해. 너무 마르거나 그러면. 더 내밀어 버리느냐 차라리. 쑥 그냥. 빼야죠. 임신 9개월처럼. 아직 미혼인 재영의 방은 어떨까? 침대 위 말고는 책상이나 책장이 예상외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제가 좋아하는 송기류 뭐 조조. 제가 컴퓨터 공부할 때 이런 서버 구축이나 뭐 이런 컴퓨터 용하고 기사 난 게 있었네. 네. 아. 네, 기사 난 거 스크랩을 좀 많이 못했어요. 시간이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갖고. 영화 좋아하세요? 예,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자료가 되니까요, 또. 이것들은 야한 건데, 이거 주순 거고요. 공태부용으로 주순 거고요. 아, 네, 진짜로요. 사실이고요. 여기 제가 용민이 보고 왔는데. 오, 용민도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제가 제 꿈이 나중에 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제 인생을 담아놓은 것들을 딱 극장 하나 빌려갖고 쭉 편집해서 보고 거기 함께 나왔던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가지고. 무대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삭발 난 적이 있었어요. 내 공연, 내 스님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막 샀는데, 그때 1년 정도. 종류별로 다 있으시네요. 네. 제가 가족을 많이 못 챙겨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게 되고, 참 바빠지면서 그래갖고. 제가 하고, 항상 잊지 않을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기 마티형 영빈이 보인다. 저는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 어머니한테 죄송할 정도로 엄청 왔어요. 방송 안 하기 전에 안 할 때는 그냥 와서 살았죠. 그냥 밤에 새벽에 몰래 가고 초저녁에 일찍 왔다가 숙덕숙덕 되다가 새벽에 아주 이제 또 하다가 늦게 아침에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내 현민도 뒤늦게 도착했다. 고향 벌교에서 올라오신 어머님을 뵙고 왔다고 한다. 네, 맨날 집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때 안 들어가면 좀 삼촌이 섭섭해할 것 같고 또. 엄마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가서 얼굴 비치고 밥 좀 먹다 왔죠. 밥을 먹고 왔단 말이야? 밥이 아니라 산적. 산적이요, 산적. 왔어? 이런 거 예민합니다. 예, 얘기 다 해줘야 돼요. 밥을 산 적이 없어요. 팬미팅 때 팬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재영이. 여기 이제 어머님도 어머님 계시고. 재영이 형 어렸을 때 백군. 이게
원 지금 몇 개월째라고. 언젠데? 이때 지금 호리호리한 거 봐. 지금. 야, 그러네. 그러니까. 술을 좋아했어. 몇 개월째라고 이게. 먹는 거 봐. 이게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이지. 와. 자, 이때가 방송 쉴 때였습니다. 편지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오, 인기가 아주 대단해. 그분 중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재영 분이 제일 많아요. 영빈 형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재영 형이 인기가 많은 줄 아는데 영빈 형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고요. 이재영 형이 제일 인기가 많고 한현민 군은 제일 많이 알아보고 예, 한현민 군 제일 많이 알아보고 사실 제가 인기가 제일 외모로 보도 한현민! 이 세 사람은 희한한 이전에 많은 곳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리면 새롭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다고. 경주다. 2002년도 초이죠. 2002년도 초. 저기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지금 다 방송사에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2002년 개그맨 전유성이 창단한 극단 코미디 시장에서 만난 세 사람.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받으며 처음 개그맨을 시작했던 그 시절이 지금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22 때 거예요. 예. 22 때. 그때 이제 저기서 형들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많이 느꼈죠. 저기서 많이 자고 술 먹고 많이 했는데 겨울에요. 돈들이 없으니까 딴 데는 못 가고 그냥 아는 형들 아는 동생들 예? 가게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 전혀 수익이 없었으니까. 나한테 겜TV 와서 보도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막 어디에서 놀았어요? 뭐 공사판에도 많이 갔고 극단 애들 같이 다를 조를 이루어가지고 하고 그랬었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개그맨의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꿈이니까요. 내가 제 인생의 단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직장을 가는 게 좋잖아요. 안전하니. 근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졌어요. 1년만 딱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기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뭐 어떠세요? KBS에서 딱 지금은 좀 날로 좀 잘 한 것 같아서 흐뭇해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지요.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저 때 멤버들, 단원들 멤버들 중에서 거의 한 반 이상, 반 정도가 이제 다 제가 그냥 가시고 고시원 들어가고 절 들어가고 이제 반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반 인원수가 반.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힘든 사정들이 있었겠죠. 뭐. 사람마다 다 힘든 게 다 틀리니까요. 지금 후회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말 나온 대로 용됐죠. 예, 자 한음을 열심히 파고 계속 두드렸더니 열린다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드리면 열린다. 하여튼 꿈을 이뤘으니까 꿈을 이룬 부분에서 만족하고요. 제가 개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앞으로 더 달려가야죠. 직업을 관두고 이 길을 택한 거는 전혀 어느 한 점 아쉬운 점 없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며 세 사람은 추억에 젖는다. 인터넷 방송국에서 웹마스터였던 둘째 재영, 전라도에서 개그맨이 되려고 올라온 막내 현민, 권투 선수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했었던 맏형 영빈. 다양한 경력만큼 희한한 삼총사의 앞날도 환하게 열릴 것이다. 희한한의 세 명에게 모처럼 특별한 스케줄이 생겼다. 바로 방송국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화보를 촬영하는 날. 시작 전부터 기분이 들떠 있는 분위기. 하지만 분장받는 얼굴은 제법 진지하다. 잘 어울립니까? 잘 생겼단 말이야. 너도 마음에 잘 알아? 저는 겸손할 줄 알고요. 사실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잘생긴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어? 네가 그게 시켜놓고 뒤에 그러면 어떡하니? 나 오늘 이불 의사입니다. 아니 제가 황제 분위기예요 지금요. 이게 리마리오가 입으면 어울리는데 우리가 입으면 이거 어떨지 상당히 지금 흥분됩니다 지금. 아우 야 바지.
사이즈. 뭐 잡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형들하고 깔끔하게 화장하고 멋지게 해서 사진 찍고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전에 비해서는 많죠. 예. 전에는 자고 밥 먹고 잤다가 친구들 만나서 술 먹다가 회의하다가 피곤해서 잤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에 뭐가 좀 꼈죠. 잡지 촬영도 있고 차사 녹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요즘 바쁘니까 또 기쁩니다. 제 꿈이 또 개그맨이었는데 이렇게 개그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잡지 이런 거 막 사진 화보도 찍고 막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시작 전부터 그들은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희한한의 컨셉을 맞춘 걸까? 오늘 그들의 의상 역시 희한하기만 한데. 함께 희한한 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어느새 삼형제처럼 호흡이 척척 잘 맞는다. 카메라 앞에서는 수없이 표정이 바뀌는 세 사람. 매사 열심인 그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찍고 싶은 CF는요, 마땅히 그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시원한 거 먹고 싶네요. 이상하게 시원하네. 그러니까. 오, 시원하네. 야, 우리 그, 희안바 먹으러 가자, 희안바. 네, 가자. 희안바, 희안바 먹으러 가자. 희안바. 희안바. 자, 많은 광고주분들, 저희 이거 보시고, 저희는 얼음 CF, 아이스크림 CF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지않아 CF에서도 희한한 애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려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뭐 요도집 지필하실 분, 뭐 만드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몸 됩니다. 네, 몸 됩니다. 이만큼만 살짝, 이만큼만. 아, 이만큼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촬영이 끝나고 우렁차게 인사하는 세 사람. 오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다. 화보 촬영이라는 것을 잡지. 해봤는데요. 네. 아, 기분이 아주 또 새롭고 네. 아, 또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인데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재밌어. 재밌었어. 고, 아유, 뭐 제 옷 같고 우리 옷 같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무슨 네 옷 같아요? 빌린 거야? 그 이벤트에서. 밥을 한번 먹어야 돼. 회의해야죠. 아이디어를 네. 또 작업을 네. 해야 됩니다. 오늘 밥을 한 끼 너무 먹었고. 자, 밥 먹으러 가시면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감독님 사시는 거죠? 네. 살 것 같아. 그래. 안 사기만 해봐.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희한한의 팀. 같은 식구인 컬트도 함께 공연을 한다. 정찬우는 늘 희한한애만 보면 웃느라 정신이 없다. 이거 어디다 맞춰줘야 돼요? 희한한애는 뭐 지금 뭐 3종가잖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연기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또 형들이에요. 또 이 중에는 좀 어느 정도 형들이라서 연륜들이 풍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고 이제는 정말 성공을 해야 되지 않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는 알려질 때가 된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네. 일단 재능을 보시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장에서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그동안 관객들 앞에서 무대만도 수천 번. 이젠 관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무사히 공연이 끝나고 한결 홀가분해하는 얼굴들이다. 방해되지 않았어요. 너가 그런 실수를 하라고. 아, 왜 그렇게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쟤는 이게 자친하고요. 저희 팀들은 정말 동료에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 실수를 너 때문입니다. 내 옷 어디 있어? 쟤는 항상 이렇게 감사줄 정도로 동료에게 아주 정말 동료에게 참 따뜻합니다. 희한한의 컨셉처럼 그들은 평소에도 늘 정신이 없다. 이렇게 관객들에게 끝인사를 할 때가 그들은 최고로 기분이 좋다. 이 맛에 그동안 겪은 힘든 시간들을 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관객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을 나와 인사하는 그들. 이렇게 직접 찾아준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아우, 도시였네. 오늘 주말에 또 1회가 아니라 2번이니까 무대 올라가는 게 한 서너 번 되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하죠. 몸이 더워나고. 근데 좋아서 하는 거니까 행복합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0시를 향하고 공연이 끝나고도 아이디어 회의는 계속된다. 아직 멀어서 더 세게 하란 말이야. 챔피언이냐, 챔피언.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짜내는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의 희한한 애가 탄생된 게 아닐까. 모두가 가고 있는 텅 빈 극장. 끊임없이 회의와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가까워졌다. 열심히 연습을 끝내고 나니 기분이 한결 좋아 보인다. 독도는 우리 땅. 신령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일변지 바람한 소막. 그렇지. 그러니까. 오, 희한하네. 오늘 잘 마무리했다. 잘 마무리했다. 안녕. 수고했다. 주말밤.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는 이 시간이 이들에겐 어느새 익숙해 있다. 저희는 남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이제 퇴근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출근하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밤 늦게까지 하고 이제 새벽에 잠을 자고. 공연장도 그때는 없었죠. 공연장도 없었죠. 그때는 극단 생활할 때는 그냥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뭐 그걸 하고, 공연 없을 때는 그냥 다 어렵게 살았죠. 그때는 뭐 아이디어만 했죠. 그냥 언니가 무대에 서겠지, 방송을 하겠지, 막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디어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연장 문단속을 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세 사람. 그들은 바로 소속사 식구들의 회식 자리에 합류한다. 늘 옆에서 힘이 되고 의지하는 동료들. 특히 많은 조언을 해주는 컬투가 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정말 가장 큰 남성이자 갖고 오늘도 집에 갈 뻔했는데 또 찬호님이 항상 전화를 주세요. 명빈이 형 어디 가니? 뭐 항상 미리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술 한잔 하면 일로 와. 같이 먹자. 그래서 항상 해가지고 자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귀어서 멋있다는 게 아니라 동생들 하나하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일일이 챙겨주시는 이런 게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앨범 내는 하여튼 한마디로 최고시죠.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건배를 하는 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 그들의 미래 역시 탄탄대로로 뻗어나가길 바란다.